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교감이 될 만한 두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연세가 75세 되시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의사 생활을 50년 동안 하시고 그 이후로 사진 활동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75세 되신 선생님은 유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시고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은 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산타모니카에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연세 많은 두 분의 사진을 보고 젊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진을 해야 할까? 이렇게 연세 있는 분들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좋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사진이 진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독백이나 하는 그런 수준의 사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아마추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프로의 수준도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의 수준이 높아지고 작가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한국의 작가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작가, 한국의 작가들도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일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예, 여기는 저기 멀리 베트남의 오지에 가서 촬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통 의상을 하고 계신 두 분이 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가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거기 가면 나도 찍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에 가는 것이 바로 실력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두 분이 걸어오고 계시고 저 뒤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저런 것은 촬영을 하실 때 두 분의 걸어오는 그 뒤로 저 뒤에 있는 피사체를 숨기든지 하는 순발력 같은 게 좀 필요하신데 뉴질님께서는 그걸 약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집중력이 있죠. 두 여성에게 집중력이 생길 것입니다. 망원 렌즈를 사용한 것 같고요. 오른편에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거는 뭐 그런대로 옛날 전통 의상을 입고 살기는 하지만 현대 문물도 함께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의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입술 모양이나 눈매, 코 높이, 또 인상 이런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를 얻고 있는 어머니. 아이를 얻고 있는 어머니는 한국만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베트남에도 아이를 얻고 다니네요. 아이를 얻고 다니는 민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여기에도 아이를 얻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외관상으로는 일반 베트남 여성들과 별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그들만의 문화와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이다. 그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소를 몰고 가고 아이를 얻고 소를 몰고 가는 남자분이네요. 남자도 아이를 업어서 키운다. 이거는 또 문화사적으로도 독특한 기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선생님은 가로사진은 사이즈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 보내셨는데 세로사진은 또 그렇게 안 와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것은 소가 논을 갈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래전 한 5, 60년대의 모습인 것 같군요. 70년대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지금은 다 경운기로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사진은 자료적으로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엄마와 아들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진을 쭉 둘러보면서 느낀 게 이건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셔서 어떤 분이 연출을 하시고 선생님은 사진을 찍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오랜 경험에서 사진을 읽어본 경험으로 보면
선생님 혼자 가셔서 촬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가시고 누군가는 연출을 하고 옆에 계신 분들은 촬영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예,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혼자 가셔서 가이드 하나 이래서 선생님만의 독특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비용이 들고 하겠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생님은 60세에 정년을 하시고 한 5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일 없이 무료한 생활을 하시다가 65세쯤 되어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사진을 한 4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그로부터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참 좋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진판에 사진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진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작가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등장하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문은 왜 명문인가?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 평판이 훌륭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끼리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보고 뭐 상 주고 상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명실상부하게 누가 보아도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작가들을 많이 배출 했다. 이것이 그 집안이거나 또는 그 모임, 그 조직의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오늘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아 이거는 다랭이 논이네요. 아이고 그림 잘 찍혔어요. 그죠? 이런 그림이 되는 타이밍이 있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시간대를 절묘하게 관광 렌즈로 잡으셨습니다. 혹시 제 상상력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여기에 여러 명이 쭉 늘어서서 같은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이고 이런 어머니와 아들 아니고 할머니와 손자일까요? 그런 느낌의 사진이 드네요. 예, 할머니와 손자를 화면 가득히 채운 사진. 그쵸? 예. 아이고 아이도 할머니도 누군가가 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이고 저거는 경운기 같은 겁니까? 아니면 저기 뭡니까? 이안기일까요? 이안기처럼 보입니다. 그대로 오토바이. 이런 거는 즉흥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역시 관광 렌즈가 아니고 망원 렌즈를 즐겨 쓰시고 그것으로 잘 포인트를 잡아서 사진을 잘 찍으신다. 동작이거나 사람들의 표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점에서 꽤 유쾌한 사진을 찍으시는 선생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그것도 엄마와 아들이네요. 아이고 아들 어쩔까 저 표정 보세요. 예, 근데 얼굴이 약간 어둡네요. 아들의 얼굴이. 예, 저는 포토샵 후보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밝게 해서 가독성이 조금 뛰어나게 그래서 보는 사람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아이고 하나는 아이는 없고 업은 아이가 있고 또 빨가벗고 아이고 고추를 내놓은 아들이 있군요. 어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참 저런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생활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그하죠. 우리가 잉여자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잉여물 그죠?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이 내년에 먹을 것까지 창고에 재워 놓을 수 있다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그날 농사를 지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면 삶 자체가 고달프죠. 그죠? 오래전 우리들의 시대도 그랬고 요즘은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아서 생산물에 치여 사는 그런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지네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구나. 이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삶이 어떤 정권이나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망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칼라 사진 좋네요. 이것도 역시 같은 시간대에 역시 역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물들이 재밌게 표현이 되고. 그런데 저기 있는 소가 몇 마리입니까? 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귀여운 모습들, 예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칼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 이 사진 참 좋다, 그죠? 예. 이 사진은, 어머니 한 분은, 뭐, 이제, 곡식을 뭐, 뭐라 그럽니까? 갈고 있다 그럽니까? 또 여성분이 한 분 앉아있고, 아이디 자연스럽게 써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성분이 써있어요.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의 키의 높이, 이런 게 너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연출 아닌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연출을 시킨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런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한 사진들은 연출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일어나는 때 촬영을 하는 게 대단히 자연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그런 능력. 또 그런 것들을 포착하는, 포착해야겠다는 마인드,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은, 아니, 마지막이 아니군요. 이건 뭐 오토바이 고치는 집입니까? 예. 오토바이 고치는 집. 우리 그, 류지일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뭘 물어보셨냐 그러면, 한 사진을 10년 동안 찍었는데 늘지 않는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도 75세니까 꽤 있으시고, 제가 십몇 년만 있으면 선생님 나이가 되는데, 만약에 저라면, 선생님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또는, 사진에 대한 열정이 예전하시다면, 동남아, 특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베트남 같은 곳에 가셔서,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 가서, 아마 한 달 동안, 적어도 한 달 동안, 여기가 겨울일 때 가셔야 되거든요. 여름일 때 가면 거기 우기기 때문에. 겨울일 때 가셔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내고, 거의 한 달 정도 한다고 해서 생활비 들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그 배, 뭐라 그럽니까? 비행기상만 들지. 그 외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별로 비용 안 들잖아요. 거기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사진을 부단히 찍으셔서, 그죠? 그 사람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하다못해 그 동네에서 뭐 돼지 한 마리 잡아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가셔서 동네 잔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사진을 부단히 찍으시면 지금까지 보아온 사진과는 다른 사진, 선생님만의 독특한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다큐멘터리이고 그런 것이 남과 다른 사진을 찍게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교감, 또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 따라다니면서 연출해주는 거 사진 100만 찍어봐야 그 맛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데 익숙한 분들은 연출을 안 해주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하셔서 더 연세가 많아지셔서 카메라를 두고 걷기 어렵기 전에 선생님만의 독특한 사진전 또는 사진집 이런 거를 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식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전시를 하면 신문사에서 저를 불러서 최민식 선생님과 함께 촬영을 하고 선배인 최민식 선생님이 전시를 하고 그에 대한 전시 담론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또 기사가 나가고 이런 적도 많아 있었거든요. 또 최민식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신문에 최민식 선생님의 추모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최민식 선생님의 추모사가 제 이름으로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민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그걸 위해서 끝없이 추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류주일 선생님께서도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끝없이 취재해서 선생님만의 작품을 남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데없이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은 요새 한 며칠 동안 우리 섹시하고 좀 사이가 조금 티격태격거려서 우리 섹시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이신데 점수 좀 얻으려고 교회 갔다가 와서 지금 바로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복을 입은 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사진은 의사 생활을 50년 동안 하신 정영식 선생님. 그죠? 50년하고 은퇴하시고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분은 사진이 되게 칼칼해요. 그냥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햇살, 그죠? 그 햇살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진이 칼칼하고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스타벅스 컵에 비둘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와 있는 것 같아요. 저 뒤로는 서핑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다음 사진은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그죠? 이 귀여운 놈.
아, 참, 저는 아이를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저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시집장가를 가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 아이 또 손자들을 무지 좋아할 것 같은데, 이놈들이 영, 뭐, 생각들이 없네요. 예. 아, 바닷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죠? 모래사장에 앉아서 하염없이 바다를 부끄러움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무슨, 마치 무슨 좌선이라도 명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서구사회에 메디테이션을 그래가지고 대단히 예, 그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메디테이션과 선의 차이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상과 선은 무엇인가? 명상 서구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음의 불순물을 그러니까 마음을 흔들어서 뭔가를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을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선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흔드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걸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구에서 말하는 명상, 우리 한국 사회가 말하는 선불교의 선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좀더잘 이해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거 남녀가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운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발을 서로 마주 부딪히고 미근이 땡기근이 이렇게 하겠죠? 그런 사진인 것 같고 또 누군가는 신기한 듯이 그것을 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청춘 남녀가 저러고 있으면 참 보기 좋죠. 두분다뭐 요가라도 하는 그런 분들 같은데 보기 좋습니다. 어이구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좀다 슈트를 입었어요. 슈트를 입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마 바다 수영을 즐기시는 분들입니까? 슈트 입고 바다 수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바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영장에 수영하지 않고 아예 바다에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송정이면 송정의 바다 끝에서 끝까지 슈트와 뭡니까 고무공 하나 달고 수영을 하시는 낮에도 하고 또 밤에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추울 것 같았어. 추울 것 같았어요. 야, 핫도그 스틱하고 핫도그 스틱 집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광경. 근데 햇살이 정말 좋아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라이트의 그게 빛이 사각으로 떨어지는 빛이 깊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되는 그런 빛이거든요. 대단히 좋은 날에 사진을 찍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게 여름 의상인데도 저렇게 햇살이 깊다 그죠? 아,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아주 운동감 보십시오. 공을 들고 달아나는 럭비하면서 공을 들고 달아나는 사람의 표정, 그걸 잡으려고 점핑하는 아저씨, 공중에 떠 있는 모습, 그 뒤를 쫓아가는 아저씨, 저 멀리서 그걸 패스 받으려고 합니까? 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잡혀 있어요. 취미로 사진을 하시지만 대단히 이 다이내믹한 사진도 잘 잡아오시는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또 뭘까요? 우선 행위예술입니까? 행위예술을 하는 사진일까요? 네. 아, 남녀가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길거리에서 애정 표현하는 거참 부럽네요. 저희도 좀 이렇게 젊었으면 요즘은 한국 길거리에도 청춘 남녀들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애정 표현을 아주 그냥 대범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젊어서 지금 젊다면, 아마 지금 이야기 해도 되죠. 뭐, 그죠? 해도 되는데, 이게 쑥스럽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쑥스러운 것들을 못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하고 좀 세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나요? 비둘기하고 놀고 있나요? 아, 비둘기하고 놀고 있군요. 나이 드신 분과 젊은 분이 비둘기랑 같이 놀고 있는 놀이공원인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예. 좋아요. 아, 이거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 모습인가요? 예, 아주 해가 깊어요, 그죠? 라이트가. 예. 이것은 전망대. 아, 이것은 해가 지는 바다입니까? 아니면 해가 뜨는 바다입니까? 아주 장엄하네, 그죠? 예, 장엄한 모습입니다. 서핑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서핑을 하러 가는 걸까요? 마치고 이제 하러 가는 것 같죠? 아, 모래사장이 꽤 기네요. 모래사장이 꽤 깁니다. 저기 아름다운 여성들이 몸매를 드러내고 서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도 서핑하는 곳이 있어요. 송정에도 송정 서핑 학교라고 있고, 그 송정 서핑 학교가 부산의 사실상 서핑의
원조였죠. 요즘은 서핑이 인기가 있어서 그 주위로 서핑하고 학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서핑 클럽 이런 것들이 난립하고 있거든요. 한 집이 잘 되면 뭐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한국 사람 습성이. 어떤 서핑 학교가 잘 되어서 한국의 스포츠 레저 문화가 좀 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진 보세요. 저기 떨어진 햇살 체스 하고 있습니까? 체스를 하고 있는 아저씨 의자 위에 밥상에 올라와서 앉아있는 아저씨와 글상에 걸터앉은 사람 두 분이서 한판 붙고 있구만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분 저 멀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분 정말 햇살이 좋아요. 이런 라이트 자체가 좋다는 것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말 천혜의 자연 조건이거든요. 5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시고 사진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는 선생님 이것저것 찍으시잖아요.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참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를 참 사진 찍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제가 이 말씀은 참 여러 번 드리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이 얘기는 뭐 거의 매번 나옵니다. 주제를 정하고 하나에 몰두하라. 주제를 정하고 하나에 몰두하면 그것만 잘 찍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잘 찍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마추어가 이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잖아요. 응? 그러니 뭐 대충 막 좀 하다도 딴 것도 하고 뭐 찍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중구난방 세월만 가고 한 권의 책도 묵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모니카 선생님 살고 계신 곳에 어떤 비치라면 비치만 찍든지. 우리 애들 해운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해운대가 멀지 않으니까 해운대 바닷가만 찍는 거예요. 우리 식구 중에서도 제가 전화가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해운대 바닷가만 승부하는 겁니다. 해운대 365회. 그렇지만 365회를 찍는 거 아니죠. 뭐 몇 년이고 찍죠. 거기서 글장만 모아서 전시 출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찍다 보면은 사진 찍는 즐거움은 만끽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제대로 된 사진을 꾸준히 찍는 게 좋다.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는 게 절정을 생각하면 산타모니카의 해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쭉 찍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인간의 삶 같은 게 드러나거든요. 인생이 뭔지. 그냥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곳에 해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류 공통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찍으시는 것이 제대로 된 사진. 제대로 된 역할, 사진을 카메라 들고 있는 분의 역할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잠시 광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 몇 번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책과 상무주 가는 길. 상무주 가는 길은 작년 9월에 출간이 된 책이고 사진 잘 찍는 법 올 3월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김홍희의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는 분들은 우선 착한 사진을 버려라 이게 사진 잘 찍는 법 하는 책을 완독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하시는데 이걸 보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걸 보시고 같이 이 연동해서 빨간 줄도 긋고 하시면 이것을 이해하시면 저의 강의의 80% 정도는 이해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 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강해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보십시오. 이 책은 뭐 양장본이고 그래서 집에 소장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책이 야무지게 만들었어요. 김영사에서 만든 책이잖아요. 아주 야무지게 만들었고 이거는 어떤 시기에 합당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유행에 따라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진이 존재하는 한은 언제라도 꺼내서 읽으면 도움이 되는 아주 경전처럼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그리고 사진을 찍는 참조할 수 있는 책. 이 책에 반은 그리고 반은 사진입니다. 쭉 넘겨보면 거기 사진만 보이잖아요. 그죠? 거기 사진만 보이죠? 그만큼 글과 이렇게 두꺼운 책이 글 반 사진 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콘트라스트가 있으면서 중간 톤도 살리고 사진을 제대로 내 스타일, 김홍희 스타일로 다 이게 사진이 찍혀져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고정해서 찍고 있는가 하는 데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사진 잘 찍는 법을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요한에도 사진들이 있어요. 요한도 쿠바에서 찍은 사진들이 몇십 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모자라시면 착한 사진 상무지 가는 길 책을 보시면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책은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기 전에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바로 인터넷에서 주문하셔서 책을 여러분 사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훨씬 공부가 됩니다. 광고, 책 광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렇게 만만치 않게, 저 함부로 저렇게 살아온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에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하는 오픈 카톡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카카오톡에 착한 사진을 버려라 검색하시면, 친구 검색에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검색하시면 우리가 단체로 지금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의 단체 모임방이 있습니다. 그 모임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수들이 사진을 올립니다.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페이스북 카페에 착한 사진을 버려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페이스북에도 그런 카페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3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한 이틀 만에 2-3일 만에 3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거기에 사진을 넉 장, 집은 넉 장을 올리시면서 내 사진도 보고 남의 사진도 동시에 보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개인이 와서 사진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개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공부해야 사진이 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내 사진은 물론이고 남의 사진과 내 형편을 서로 비교해가는 가운데 정말 좋은 사진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카페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 이렇게 검색해서 나올 거고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도 나올 겁니다. 거기에 등록 신청을 하셔서 가입 신청을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사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